안녕하세요. 외벌이 4인 가족 생활비 지출과 전략 일상을 기록하고 5년 뒤 프리토킹을 위해 왕초보 실력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는 아이 둘 엄마 오야입니다. 쿠팡에서 미샤 4D 마스카라를 구입했어요. 컬링이 약해서 아쉽지만 풍성한 발림성이 좋고 언더 속눈썹에 바르면 번짐없고 클렌징도 잘 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잘 구입했어요. 커뮤니티에 소개해드렸던 캐처스 고구마도 잘 받아보았는데요. 작은 사이즈지만 제품 상태도 좋고 양도 많았어요. 다만 당도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4,99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인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사이즈라 한 입 먹기 좋은 크기라 아이들 간식으로 딱이더라고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가 섞여있는지 색이 달랐어요. 조금 더 달았으면 퍼펙트 했겠지만 4,990원이니까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요즘 마스크를 벗고 다녀서 외모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다니고 있어요. 2년 이상 엉켜서 손이 가지 않았던 목걸이를 풀어보았습니다. 목걸이 보관되는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보이는 순간 아이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비닐 장갑 안에 넣어두니 엉키지 않고 꺼내쓰기 편하더라고요. 자리 차지하지 않고 엉키지 않고 소비하지 않아서 만족해요. 아침 등원길입니다. 차 조심해 횡단보도로 건너자 유치원 늦겠다 등 팝팝으로 번역하고 틈틈이 아이에게 노출시켜주고 저도 계속 공부 중입니다. 영어는 발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시 50분까지 집을 모두 치워놓겠습니다. 청소에 시간을 너무 소비하게 되면 저만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돌아오면 어차피 청소한 게 도로묵이라 깔끔하고 깨끗한 집이 아닌 살림이 정리된 집을 유지하고 있어요. 등원하고 청소할 시간입니다. 보통 아이들 등원 전에 청소하는 편인데 이날은 정리를 못해서 등원 후 청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등원 전에 청소를 미리 해두면 등원 후 30분이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청소했으니 좀 쉬어야죠. 요즘 닥터 차정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감도 되고요. 드라마 한 편 보고 저만의 시간을 보내요. 첫째가 1시에 하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드라마 한 편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캘리그라피 연습도 했어요. 저만의 자기개발 시간도 틈틈이 갖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이 친구 엄마와 만나서 소통을 하기도 해요. 아이 친구 엄마와도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만난다면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키워내며 서로 공감을 주고받으며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알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통도 하고 맛있는 커피도 먹었으니 힘내서 육아를 해봅니다. 하원 후 저희 집 일상이에요. 청소가 참 무의미하죠? 그래서 청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 종일 뭐 했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위해 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해요. 사진 촬영하려면 2, 3만원은 지출해야 하는데 집에서 셀카를 찍고 규정 확인 후 포토샵으로 증명을 만들었어요. 사진비를 세이브했습니다. 어떤 자기개발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포토샵을 배워보세요. 국비 지원도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과정만 배워도 마스터가 가능해요.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 모시고 공원 피크닉을 다녀왔어요. 테이블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아이들 장난감 바구니가 딱이더라고요. 무엇이든 장비가 좋으면 편리하겠지만 소비하는 일에는 늘 신중해지더라고요. 저희 깜짝 출연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미 언니에게 오늘은 언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성미 언니 행복해야 해. 시체 너무 예뻐. 부모가 가장 사랑스러운 말을 주면 아이는 가장 사랑스러운 삶을 살고 부모가 가장 귀한 말을 주면 아이는 가장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어제까지 준 말의 합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이의 오늘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글? 그치? 혼자 먹는 점심. 그냥 대충 먹어요. 솔직히 이렇게 먹어도 참 맛있는데 남편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 뭔가의 죄책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반찬 투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살다 보니 남편도 자식 같은 마음이 듭니다. 챙겨줘야 하는. 산책 갈 곳도 어디 돌아다닐 곳도 마트뿐이네요.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아볼까 생각 중인데요. 가족을 돌보게 되면 소액이지만 월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고 시간대만 맞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아만 보고 있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은 정리를 해도 계속 어질러지더라고요. 며칠 못 가지만 한 시간이 청소를 계획할 때 어디를 먼저 정리하고 청소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리하면 효율적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안 쓰는 물건과 유통기한 지난 약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다가 예전에 첫째가 써준 편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사랑해. 어제 밥 맛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할머니께 받은 용돈 10,000원이 선물까지. 예전에 너무 감동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이들 건강보험은 어릴 때 큰 담보들은 추가해서 가입하려고 체크해서 보완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90세, 100세 만기로 들어놓을 걸 후회가 돼요. 프리토킹 5년 목표로 왕초보 실력으로 공부 중인데요. 22년 10월 25일부터 시작해 현재 7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현재 저희 실력은 아주 간단한 문장은 구사할 수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실력이 나아진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늘 작심삼일을 목표로 남아있는 영어 공부. 영어 하나만큼은 정말 마음잡고 꾸준히 공부해보려고 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5개월이 넘었어요.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챙겨주시고 가장 먼저 달려오셨던 아버님이 많이 그립네요. 주말 시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웃을 수 있을 때, 걷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소중히 잘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다람쥐 쳇바퀴같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한 하루가 간절히 원하는 하루인 것을요.